현재 하지만 동생이 더 필요하다고 외치는 가족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581에 7번이고요. 동생이 필요해 팀 사랑하고 싶어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사랑하고 싶어요. 내일을 바라봐요. 담길 수 없는 기쁨을 기쁨이 사랑돼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별빛에 반짝이는 만큼이나 그대를 돌보며 사랑을 만들어가요. 사랑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어요. 가슴에 새기도록 사랑하고 싶어요. 내일을 바라봐요. 견딜 수 없는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노래를 부른 1581의 6번 별에서 온 왕자님 팀 이쪽에 서주시고요. 동생이 네. 필요해 팀이 1581의 7번이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자, ARS 직캠 저희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자, 자 이제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십시오. 자, 자. 과연 어느 팀에게 전화를 많이 주셨을까요? 아직은 차이가 없는데요. 이제 벌었습니까? 야, 그 동작팀 동작팀 실수를 이뤄내시네요.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삼진생사이언스에서 주식회사 우먼로드에서 아버지의 바다 두도액젓에서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주식회사 한빛나노 메디컬에서 영진전문대학에서 디자인이 예쁜 문 예다지 몰딩도어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새롭게 1승에 성공한 동생이 필요해 팀 무대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우수한 창자 국악인들을 위한 향연 제1회 창자 국악극 대상 시상식. 전통 공연 예술가들의 우수한 창작 국악극을 발굴하고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정하여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악극의 대중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